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정원의 우리 선임 분석관과 또 우리 수도권단의 윤종철 대령께서 아주 좋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또 우리 이승구 비상계획관하고 윤종진 실장도 오늘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제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전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우리 행사하듯이 을지연습하는데 매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의례적인 여름 8월 하반에 하는 후반기에 하는 연례적인 행사 비슷하게 인식이 돼 있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 불식하고 실전처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일이 생겼을 경우에 아까 우리 윤종철 대령이 결론적으로 얘기했나요? 즉각적이고 강력하고 끝까지 응징하고 대응하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실전처럼 해주기 바랍니다. 그게 제 결론입니다. 제 생각을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힘과 국방력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것은 우리 경기도에 대한민국 국방력의 50%가 있고 미군 병력의 80%가 경기도에 있습니다. 병력 수가 많고 무기가 많고 첨단 무기가 많고 이런 데서 나라의 힘과 또는 하드파워나 국방력이 나오는 것일까요? 아주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나라에 대한 국민에 대한 충성심은 실제로 유사시에 전쟁이 벌어져서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키겠다고 하는 충성심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것은 군인의 숫자나 첨단 무기에서 나올까요? 제가 생각할 적에 근본적인 국방력을 포함한 나라의 힘은 제대로 된 민주주의나 민생을 끝까지 돌보려고 하는 지도자나 정부의 열정이나 국민을 쪼개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과 그런 진정성에서 나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저 표피적이고 그저 겉으로 보이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 정말 내부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충성하고 내 힘을 다해서 나라를 지킬 뿐만 아니라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그 통합의 힘, 그런 것이 진정한 국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것은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나라의 지도자나 또 저 같은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풀어야 할 숙제이고 그런 면에서 최근에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 염두에 두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남북관계 긴장 고조나 또 북한의 여러 가지 상황이나 또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국지전 내지는 국지전에서부터 확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쟁의 위험을 봤을 적에 이번에 하는 을지 연습은 실전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미루지 말고 우리 간부부터 솔선해서 실전처럼 준비하고 대비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랫동안 중앙부처나 경기대에 와서 을지 연습하면서 형식적이거나 루틴하게 생각한 점이 없지 않았다는 점을 간혹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각자 마음에 두되 우리 각자 위치에서 실전처럼 실제로 일이 벌어진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같은 우리의 진정성 있고 실전에 임하는 것 같은 자세를 가질 적에 우리 군과 또 우리 경기도 또 경찰과 소방대까지 우리 소방본부까지 포함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훈련을 할 수 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흘린 땀이 혹시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실전에서 덜 흘리는 피와 덜 당하는 희생으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 우리 윤 대령께서 얘기하신 것 아주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즉각적이고 강력하고 끝까지 대응해서 우리 국민과 국가를 수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